정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대장입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부동산의 각종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를 더욱더 자극하는 그런 어떤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강남의 대장주들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올해 안에 신청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최근에 정부에서 세금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도 올해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앞으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바로 조합원의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바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강남의 대장주인 압구정에 있는 현대아파트나 한양아파트 이런 아파트 단지들인데 자 이런 단지들은 상당히 더졌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그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나서 부동산 뭐 방송국에서 의뢰 들어와서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그 강남의 큰 빌딩 가지고 있고 건물 가지고 있는 분도 주소지가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여기에 돼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자면 정말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예, 정말 저력가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좀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빨리 진행 속도가 사업의 속도가 빠를 수가 있는데 2년 실거주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면 조합은 입주권을 못 받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그런 어떤 리스크는 줄이지 않은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포 개포 이은 진짜 대장 진짜 대장입니다. 지금 뭐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34평형이 뭐 35억까지도 실거래 찍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장은 압구정에 있다. 용트림하고 있다. 압구정에서요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겨울잠. 겨울잠에서 깨는 순간 겨울잠을 자고 있는 이 용이 용트림을 하는 순간 바로 다시 한번 아파트들, 고가 아파트들 이런 쪽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망둥어가 뛰면 꼴뚜기도 뛰는 것처럼 이 대장들이 뛰면 그 준대장 또 뭐 아래 뭐 또 강북권까지 이게 다시 한번 부동산의 일시적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압구정 노대호역이고 갤러리아 백화점이 바로 앞에 있죠. 압구정역이 있죠. 네, 3호선 압구정역. 이 3호선 압구정역에 있는 이 현대 3구역, 현대 1차에서부터 7차, 현대 10차, 13차, 14차 대림빌라트 여기가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성 1, 2차라든지 현대 9, 11, 12차 또 이렇게 1, 2, 3, 4, 5, 6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가구수를 보면요 이 3구역, 3구역이 입지도 좋지만 4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가장 큰 핵심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합 설립 위한 이제 절차가 추진위를 승인을 하게 되면 추진위를 설립을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추정 분담금 산정 및 추정 분담금이 뭡니까? 나중에 조합원 분담금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다음에 구청의 승인을 받고 조합장 선거를 하고 설계업체 및 정비업체 선정을 한다. 중간에 조합장은 재선거를 한 번 더 하겠죠. 전부 다 이제 학교를 가는 경우는 재선거를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재건축 재개발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강남 재건축 심장부인 압구정동이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도입을 앞두고 재행걸음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내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중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 조합원은 2년을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한 연양이다. 올해 안에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내 재건축 아파트가 올해 안에 재건축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의 조합원은 2년을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정책을 잘 읽어야 된다.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이 변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 어떤 정책에서는 계속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로 가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나 돼야 재건축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압구정까지 재건축을 보이는 것에 업계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여유가 있고 자꾸 재건축에 임대아파트 많이 짓자고 하니까 1대1로 해. 돈을 더 내더라도 편하게 살자. 고급스럽게 살자.
커뮤니티, 뭐 수영장이든 뭐든 최고 시설로 하자. 이건데 자꾸 정부에서는 재건축의 비율을 높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정의 이런 현대아파트나 한양아파트 이런 데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곳이었죠. 한편으로는 투기 목적의 재건축 아파트 매입이 없어지기 바라는 차원에서 내놓은 정부 대책이,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하지 마라, 실거주 요건을 갖춘 건데 되레 기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만 높여주는 꼴이 됐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오히려 사업 속도를 빠르게 했어요. 빨리 올해 안에 해야겠다. 굉장히 지금 세월아 내월 하고 있었는데 빠르게 지금 움직이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꼭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걸까요? 시장은? 뭐 그러면은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는데, 인정을 하는 순간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어떤 비난을 받기 때문에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참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했으면 인정할 줄도 알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예, 승복하자 이런 여론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는 거고 강대국이 되는 길인데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깁니다. 우격다짐. 웃기지. 웃기잖아. 그 우격다짐의 그 개그가 지금 했다 그러면, 물론 그 당시에도 데이트를 쳤지만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우리나라 그런 어떤 개그이지 않을까. 웃기지만 가끔 이메일 주신 분 중에 아재 개그, 썰렁한 아재 개그가 뭐 재밌다, 그렇게 썰렁한가요 제가? 내 개그는 징글벨이야. 징글징글하지. 자,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특별계획 3구역은 하루 전인 지난 2일 지점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 요건인 주민 동의율 75%를 확보해 있다. 자,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 4분의 3. 압구정 3구역은 압구정 내에서도 중심에 있는 데다, 압구정 3구역이 중심에 있는 데다가 60평대 이상 시세 50억을 훌쩍 넘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고가 지역의 노른자로 불린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고가 일반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가 아파트이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는 일반 아파트라는 것은 한남동의 한남동이나 나인원 한남, 이거는 뭐 아주 높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공동주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중층 이상의 이런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가 아파트이지 않을까. 뭐 시세 50억짜리도 있고 하니까. 소유주가 번거로운 이주 등의 작업을 거치는 걸 꺼리는 중장년층 이주여서 재건축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굼떴다. 그러나 실거주 2년에 발목 잡혀 추후 재건축 사업이 무기한들어질 것을 우려한 이들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재건축을 하자 이거보다는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스크는 줄여놓자,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압구정 3구역에 앞서 4구역과 5구역은 이미 지난 9월 주민동의율 75%를 확보한 상태다. 1구역도 75% 요건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자, 2구역은 아직 70%에 못 미쳐 압구정 내 가장 동의율이 낮지만 7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최단 기간에 끌어올린 기록이 있다. 압구정이 달아오르며 이토록 속도를 낼 줄 누가 알았겠냐며 부동산 시장에서 놀라는 모습이다. 다만 조합 설립까지는 추정분담금 산정 및 구청 승인, 조합장 선거, 설계업체 및 정비업체 선정 등의 갈 길이 아직은 멀긴 합니다. 또 전체 동의율은 높지만 생업에 제약을 받는 상가측 동의율은 40%대로 낮다는 점은 한계로 꼽혀 약 2개월 남은 연말까지 쉼없이 달려야 한다. 자, 상가측 동의율이 40%다. 한남유타운 같은 재개발이긴 합니다만 이태원역에서 아주 가까운 한남 1구역이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그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동의율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 동안, 공사기간 몇 년 동안 관리처분 인가받고 이주하고 공사기간 3년에서 그 기간 동안을 사실상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보상 조금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율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는 이태원하고는 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한편 압구정은 국내 부동산 온탑 입지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온탑입니다. 최고의 입지죠. 최근 주택시장의 트렌드인 신축 아파트가 없어 반포나 개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의 조합 설립이 순탄히 처리되면 이후 시세는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급등할 겁니다. 반포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34평형에 35억까지 갔다면 여기는 얼마 갈까요? 네, 최고가를 찍는다는 데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정부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이후에는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 이외에는 집을 매도하는 게 금지되기 때문에 매물 잠김이 시작된다. 결국 대기 수요는 여전한데 시장의 매물 씨가 마르며 집값이 고공 행진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투기과열주의구 내 조합 설립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는 10년 보유, 5년 거주의 매물만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드물게 거래가 되는데 여기는 사업이 좀 빨라진다 그러면 실거주로 어떤 원하는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거래는 뜸하지만 이 또 최고가를 계속 경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의 최고가 경신이 시그널을 어떤 또 주게 되면은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어떤 아파트들이 또 꿈틀거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게 또 다시 불붙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겁니까? 왜 새 아파트가 생기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겁니까? 누구나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 부부들 다 보면은 특히 주부분들 새 아파트에 무조건 선호합니다. 물론 이제 재테크를 잘해서 입지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 분도 있지만 주부의 본능은 입지보다는 새 아파트에 가고 싶어 합니다. 도심의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아내분과 또 아이들의 그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또 동의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입지에 이 새 아파트 된다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존에 얼마 안 되는 새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별변치 않게 생각한 규제만 가지고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은 빨리 손해를 해서 매매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시장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격은 낮춰지고 매매는 활성화되고 내수도 잘 돌고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메일 상담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장대장TV에서는 구독자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